네, 여러분 백스윙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죠?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친절하게면 여러분의 백스윙은 이쁘게 아니면은 뭐 효율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. 굉장히 도도해야 됩니다. 이 백스윙을 만들 때는요. 이제 딱 보면은 뭐 셋업 취하고 이제 기본적인 자세는 여러분들 배우잖아요. 근데 여기에서 뭐 어깨가 뭐 턱을 감싸야 된다 뭐 아니면은 어떻게 내려가서 낮고 길게 빼서 돌려야 된다 막 이제 이런 형태로 스윙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배우잖아요. 근데 그 내용들이 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아주 좋은 내용들이에요. 근데 하나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. 여러분들이 백스윙을 할 때 너무나 디테일한 동작에 신경을 쓰다 보면 가장 중요한 내가 몸을 이 지키고 있어야 되는 이 몸의 척추각이라든지 다리각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냥 백스윙은 너무 간단한 게 있어요. 마중을 가시면 안 되고 마중 가면 안 되고 그냥 이 어깨나 팔이 내가 있는 얼굴 쪽으로 올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돼요. 다시 오면 그냥 쭉 내가 이렇게 뭔가를 그쪽으로 완벽한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완벽한 동작을 만들기 위해서 뭘 가는 게 아니라 있으면 기다려줘야 돼요. 얘들이 올 때까지. 뭐 낮고 길게 빼서 코킹을 하건 아니면 바로 코킹을 해서 올라오건 얘들이 내가 있는 쪽까지 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. 다시 보통 스윙을 할 때 보면 좀 스윙이 불안정하다, 백스윙이 불안정하다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막 뭔가 모르게 막 다닌단 말이에요. 이렇게 막 다녀요. 체중 이동을 하고 뭐 한다고 해야 된다고 뭐 많이 듣나 봐. 근데 그게 아니라 약간씩은 움직일 수밖에 없죠. 그런데 중요한 건 자꾸 무언가 함께 가려고 하지 말고 머리는 그대로 약간씩은 움직여도 되지만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아래만 응시하고 있고 팔이건 어깨가 계속 와서 나한테까지 그냥 오게 놔두라는 거예요. 근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인 동작 그리고 친절한 동작에 의해서 막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넣거나 이런 동작들이 있는데 그냥 가만 계세요. 가만 계시고 그냥 위로 들어 올려. 공이 아래에 있잖아요. 그러면 채는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? 그런 식으로 해서 쭉 두세요. 그래서 뭐 보통 일반적으로는 어깨가 이제 턱을 감싸는 정도까지 가는데 얘가 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. 아셨죠? 좀 도도하게 백스윙을 하십시오. 기다리세요. 내가 그냥 빨리 서둘러서 성격 급하니까 마중 나가지 말고 봤으면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갔으면 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. 이럴 때 여러분들이 골프 스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등각도 소위 말하는 파스처가 완벽하게 유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스윙이 이 축이 유지가 되면서 굉장히 안정되게 돌 수 있어요. 다음 시간에 더 간단하고 재밌는 레슨으로 뵙겠습니다. 옥 선생이었습니다.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, 구독은 덤!